안녕하세요. 기고만장 기자실 임지은입니다. 코스피 가장 중 2000선 돌파했는데요. 전 오늘 그것보다도 환율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50원 선 깨졌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에서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환율 움직임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오전장 체크 포인트 살펴보시고 기고만장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체크포인트 박민영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단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비교적 견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해외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장 역시 상승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보체크가 필수겠죠.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본부에서 보고 있는 주요 이슈들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열어볼게요. 지난달이었습니다. 64만 9천 명이 새롭게 취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하나 보이는 것 같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만 9천 명 늘었는데요. 취업자 증가 수는 1월 70만 5천 명, 2월 83만 5천 명 등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80%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취업한 자녀의 비율은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청년 실업이 안정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대중공업 관련한 소식 나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13만 2천 원 인상을 포함해 모두 50개에 달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 5년 동안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사측에 위임해왔습니다. 노조는 또 올해 성과금으로 250% 플러스 알파안을 요구하기로 했고 호봉 승급분도 현재 2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측에 전달되고 통과된다면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은 한턱 쏘셔야겠네요. 네, 다음은 동부제철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얼마 전이었죠. 산업은행이 포스코에게 동부제철 인천 공장 등을 포함해서 공동 인수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부제철 측에서 경쟁 입찰을 통하자라는 이슈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이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인수 대상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매각 작업만 지연될 뿐이라며 동부의 경쟁 입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동부그룹은 포스코와 수의계약을 통해 동부제철 인천공장 등이 헐값에 매각될 경우 배임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자고 채권단에 제안했습니다. 또 동부 메탈 매각을 늦춰달라며 동부그룹이 내놓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도 채권단 측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국민은행 측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KB국민은행이 직원들의 횡령 등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를 개인 일탈 행위로만 보지 않고 관리자의 책임까지 확실히 묻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8일 경영진 긴급회의를 통해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해당 지점장은 그 즉시, 지역 본부장은
2회 누적될 경우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사고를 낸 당사자는 즉시 대기 발령을 내고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 앞서 자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경미한 사안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비위 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상 참작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해 혹시 있을 내부 비리를 최대한 털고 간다는 계획입니다. 도박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직원이 횡령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을 감안해 개개인의 인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노조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관리자까지 자르겠다는 얘긴데 은행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느냐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원 2만 1,600여 명, 점포 1,150여 개, 은행권 최다 인원, 최다 점포가 더 이상 자랑일 수만은 없게 된 국민은행. 가지만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는 오명을 이번에는 털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네, 오늘 장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한 주요 공시사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열어보시죠. 자, 대한저성 관련해서 이슈가 들려오고 있네요. 803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카타르 수전력청과 8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맺어 대한전선 오늘장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803억 원 규모의 220kW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출액 대비 3.2% 수준인데요. 오늘장 흐름 살펴보면요. 이 상승 탄력 1% 넘어가는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다소 줄였습니다. 0.4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동국제강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동국제강, 그리고 브라질의 철광석 업체죠. 발레가 합작으로 투자한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SP인데 여기에 동국제강이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동국제강이 2016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을 위해 약 9,500억 원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36% 수준인데요. CSP는 동국제강과 포스코 그리고 브라질 철광석 업체 발레가 함께 투자하는 합작 법인입니다. 오늘장 동국제강 4% 넘어가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넷플릭스 관련한 소식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 업체와 공동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넷플릭스가 중국 화이안시 등과 반도체 관련 벤처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7,100만 달러로 넷플릭스 지분율은 41%라고 하는데요. 기술과 장비 제공을 제공하는 구조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 지분을 늘리고 있는 종목들에 관해서 주요 공시사항들을 내놨습니다. 종목으로 살펴보자면 이마트,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대한항공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2.3% 추가로 취득해서 지분율을 8.5%로 늘렸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도 10.39%로, 또 이마트의 주식도 6% 지분율로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유한양행 주식 역시 11.97%로 지분을 좀 더 크게 늘려갔다라는 주요 공시사항을 내놨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이 종목들 상승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네, 이 시각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쪽에서는 어제도 좋았었죠. 증권주,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눈에 띄고요. 하락 쪽에서는 베이직하우스와 우다정보통신 등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 이슈 살펴봐야겠죠. 규제 완화 관련한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산출 방식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대형 증권주에게는 앞으로 호재가 될 것이다.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왔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오늘장 증권주 일제히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진 중공업 살펴볼게요. 부산에 있는 토지를 약 600억 원에 처분한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산 총액의 0.9%에 달하는 규모로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오늘장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4% 강세로 14,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진한 종목도 있죠. 베이직하우스입니다.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대비 20%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익 기여도가 큰 중국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의류 소비 둔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장 우려감으로 6% 넘어가는 급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안 3월 인터넷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었던 모다정보통신, 임원들이 지분 처분 소식을 들려오면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진 부사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테마로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장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8% 넘어가는 급락입니다. 현재 8,6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 승리할 만한 정보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고만장 체크포인트였습니다. 그간 차갑게 식었던 철강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전화 연결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전승문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머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예, 철강주 반등해서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 굉장히 오래 지지부진했잖아요, 철강주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간만에 지금 호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배경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철강 가격이 천명절 연휴 이후에도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철강 시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붕괴함에 따라서 네. 수출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철강주에도 반사이익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환율 영향이 좀 커 보이네요. 뭐 일단 좀 뭐 특징주로 들어가 보면 현대제철 지금 나흘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뭐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대제철이 어제는 이제 특수강 건설 착공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제철이 2016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중국 철강 시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향후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현대 하이스코의 냉연 부문을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현대제철과. 네, 사실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현대자동차가 다시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러면서 좀 주가에 좀 약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그 자동차 강판 인하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사실 현대제철의 매출의 약 25%에 30% 정도가 현대차 그룹으로 나가는 자동차용 강판이기 때문에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하는 직접적으로 현대제철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과거에 현대제철산 자동차형 강판 가격이 경쟁 자동차형 강판 가격보다 높았던 것을 경쟁 자동차형 강판 수준으로 좀 낮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동안에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주가 계속 부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부제철의 인천 공장 인수하겠다 이러면서 더 뭐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포스코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 또한 중국 철강 시장의 회복의 영향과 원화 강세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포스코는
철강 이외에도 비철강 사업부가 구조적으로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분기별 영업실적이 철강 시황의 개선이 없더라도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강 시황까지 개선되어 준다면은 포스코의 주가와 이익 증가폭은 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철강 사업 부문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말하나요? 예, 포스코는 철강 이외에도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건설 등 네. 상장 비상장되어 있는 많은 비철강 사업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사업부들이 2014년에 동시에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포스코의 연결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미니 부양책, 뭐 중국의 미니 부양책 나오면서 철강주들 조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우선 미니 부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 5월 달까지는 이러한 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 중국 경제 지표가 중국 정부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네. 2분기 중에 일단 단기적인 경제 부양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중국의 구조조정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철강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철강 업체들의 구조적 실적 개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경기 외적으로 철강주가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철강주가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서 한번 이제 부진했다 이러면 한 10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께서 많이 하시던데요. 네. 지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강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지금 국내 대표 철강 업체인 포스코 기준으로 보면 네. 주가가 지금 4년 연속으로 하락했고 4년 네. 연속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했었고요. 네. 올해까지 하락하게 되면 이제 뭐 5년차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철강 사이클이 뭐 10년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네. 70, 80, 90년대 저성장기를 보더라도 사이클이 한 5년에 한 번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이클 측면에서도 네. 사실 턴어라운드 할 시점이 됐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됐던 공급 과잉 문제가 하반기부터 좀 점차 해소 국면이 된다라고 본다면 사이클이 업턴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플러스 어떤 공급 구조조정. 과잉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은 철강주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럼 철강주 중에 탑픽으로 꼽는 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가장 저희가 좋게 보는 것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포스코가 제일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이외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 성장 단계에 좀 진입을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철강 자체도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면은 가장 퍼포먼스가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포스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철강 이외 사업 부문에서 뭔가 이제 실적 개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인 철강주 고려해야 될 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는 미니 부양 정책이 나왔을 때 네. 철강 주가가 일시적으로 과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 하락은 조정이지 하락이 아닐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 나온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단기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 또한 또 약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DB대우증권 전승훈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내용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주주클럽 이어집니다.